굿모닝 뷰, 또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했는데 백화점주들은 일제히 호실적을 발표한 반면에 화장품 대장주들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LG생활건강 1분기 어닝쇼크를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9.2%, 영업이익은 52.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 봉쇄, 도시 봉쇄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건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사업에서 럭셔리 화장품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타격을 줬다고 하고요. 또 원자재값 상승도 역시나 부담이었습니다. 생활용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소폭 증가를 했지만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고 그나마 음료 사업이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중국 영향을 제외하면 매출이 3.9%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는 북미 사업을 확장해서 해외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중국 봉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쌍용차 인수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어제 매각 주관사인 이와의 한영회계법인이 조건부 인수 제안서 접수를 마감을 했는데 KG그룹과 쌍방울 그리고 ELB&T 세 곳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우선 매수권자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13일쯤에 인수 예정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KG그룹이 유력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쌍용차의 코스피 상장 폐지 여부가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는 17일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재매각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렇게 재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소식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에 상장 철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기관 수요 예측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 결국 철회하기로 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현대 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총 6개의 기업이 상장 철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IPO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현재 상장 일정을 진행 중인 컬리와 소카의 흥행 여부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컬리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6에서 8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라는 계획이었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중으로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거래소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소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 3조 원의 기업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더 보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기업들은 이렇게 IPO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역시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SPC 그룹과 함께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토스는 지난 3월 카드 결제 단말기 회사인 토스 플레이스를 설립을 했는데요. SPC 그룹의 ICT 계열사인 섹터9이 토스 플레이스에 지분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월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토스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앞으로 3, 4년간 최대 100만 대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토스의 사업 영역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잘 확대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